저희가 분위기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네. 이거 모닥불 피워놓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닭장 속에는 암탉이 홍닭! 홍닭! 위약간에는 염소가 매가 나를 모르는 거 그렇지.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르는데 촛불잔치를 달려보자. 촛불잔치야. 애창곡의 전설분들을 모십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긴장이 되는 거 빼도 돼요. 예. 그냥 어중간이. 네, 어중간이 좋아. 어중간이. 아, 나이 두고 해요. 그냥. 어, 수선 씨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쌍꺼풀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어우, 맞죠. 아니, 그 쌍꺼풀 동지끼리 약속을 하고. 아, 그러니까. 아니, 선배자. 난 몇 개는 내가 지금 잘라냈지, 쌍꺼풀. 그러세요? 네. 자, 정말 반갑습니다. 소생한 네, 씨. 반가워요. 네, 아, 씨. 영광입니다. 네네. 이재정 씨. 여기 알고 보니까 다 충청도야. 아, 그렇네요? 여기, 네. 너, 대전. 어디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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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 서천. 서천. 여기. 아산. 오냐. 충청도 향후에요? 뭐예요? 향후에요? 아니, 어떻게 어다보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고. 아니, 갑자기 충청도. 대천 가서 노래 자랑으로 딱 갔는데. 한참 더운 여름이야. 네. 때 앞에서 앞에 두 사람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 이? 김국환이 왔대. 이? 왜 왔대요? 몰라, 노래로 왔겠지. 이게 충청도야. 10년 만에 만난 사람 있잖니. 네. 그러면 만나면 경선, 야, 니 어떻게 살았노? 이 짜증이 연락 따라고, 네. 와, 이 짜증 오랜만이다. 막 끌어 갖고 그러는데 충청도는 딱 한마디야, 이거.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너 그동안 뭐 했냐? 이 자식아 연락도 왜 안 했어? 너 죽었는 줄 알았다. 이 안에 딱 보면 그냥 이 그동안 뭐 했냐? 딱 있다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또 살아오셨는지 네. 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먼저 쌍꺼풀이 자리 잡은 쌍꺼풀이. 1943년생이세요. 어, 2월 25일. 신장이 187. 분명 배고프게 잘한 분 치고는 이상하게 키는 죽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그해 대포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쭉쭉 컸다. 키가 커서 슬픈 수나미. 네. 그를 달래주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접하게 된 바로 이겁니다. 아, 통기타. 통기타. 야, 이거는 진짜. 왜 기타를 접게 됐어요? 종로 2가 가는데. 네. 네. 무슨 기타 학원이 하나 있어요. 어. 거기에서 이제 기타 소리가 나오는데 어때인데 뭐 사공의 빈놀이 그런 거. 사공의 빈놀이. 근데 이 노래. 근데 왜 내가 갑자기 이걸 하게 된 거야? 그게 좋아. 그런 게 나왔다 이거죠. 아니 거기 이제 기타원에 딱 갔는데, 야 러브 미 텐더를 하는 거야. 야 러브 미 Tender love is sweet. Never let me go. 네.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야, 환장하면서 그 소리에 그냥 막. 아니, 난, 저, 난 죽어도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 아니, 나는 저기서 분위기가 오늘 좀 마치 네. 뮤지컬 분위기예요. 몇 마디 하고 늘어나고. 좋은데요? 네, 좋아요. 집안에서는 음악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 뭐 당연히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죠. 집안에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61년도에 한양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어요. 한양 공대라면 최고였죠. 그렇죠. 아유, 좋았죠. 그 우리 어머니가 네. 왜 그럼 뭐 네. 화공과를 보고랬나? 그때 충주 비료 공장에 취직이 맞아. 화학과 비료 공장이 맞아. 비료 공장이죠. 예전에 비료 공장이죠.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원서를 쓰셨나. 예, 그렇군요. 그러나 여전히 노래에 참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서수남. 굉장히 깁니다. MBC 주최 서울시 5.16 군사 혁명 1주년 기념 콩쿨 대회에 참가합니다. 맞아요. 뭐라고?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다 조사했어, 이거? 런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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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썸미를 불러? 아, 금상에 있어. 네. 이 런썸미가 무슨 뜻이야, 런썸? 오, 런썸미. 오, 런썸미. 이런 거래. 아, 그래. 아니, 그 뜻이 뭐냐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죠.
아니, 어떤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 한국 노래. Everybody is going out and having fun. I'm just for staying away, having love. I can never live without you. 가만히 있어, 뭐만 해, 왜? 우리가 진짜 저는 이렇게 팝송이 하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 제목 나오는 부분, 아, 그때만 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중 가만히 있다가, 러썸미! 저건 아시죠? 이게 62년도에 예. 내가 이 노래 했거든요. 예, 예.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상으로 입상을 했잖아요. 예. 그때 같이 하던, 음악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때야. 없을 때야. 잘 참. 내가 지금 여기 전선이라며. 내가 지금 나 회자매 끼고. 맞아. 자, 하여튼 그 모습을 보고 낯선 청년 세 명이 무대 뒤에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단짝 하청일 씨. 하청일 씨가 좀 뽀대가 좀 있어요. 뽀대가 뭐예요? 모양새가. 모양새가 있어. 딱 와가지고. 허우대. 허우대가 있어.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 세 명이 노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같이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게 대세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리랑 브러더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소수람에게 찾아온 위기가 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키 때문이야. 키 때문이야. 너무 잘한 키 때문이야. 소수람 키 때문이야. 그러지 마, 그냥. 왜 이런 걸 하라 그래? 이런 거는 좀 이봉원이가 좋아해 이런 거. 노래만 나오면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걸 착각하고. 자기는 하이그래스 하이그래스인 줄 알지. 예예. 예. 아이고 꼴값을. 하여튼 키가 너무 큰 게 오히려 단점이 돼가지고 제 소수람을 빼라. 아 그게 참. 워커힐에서 사중창 오디션을 본대요. 그러니 쎄빠지게 국수 먹으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딱 붙었어. 오, 잠시만, 야, 됐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합격은 합격인데 그 키 큰 애를 빼고 딴 애를 끼워갖고 오라는 거야. 아이고. 거기서 내가 왕따 된 거지. 아니, 왜 키 큰 게 뭐 잘못이라고? 아니,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브레이브 걸스가 이제 똑같이 서 있으면 한 사람이 삐죽으니 커봐. 그거 잘라라고 그러면 되니까. 세 분이 고만고만 하시니까 이렇게 서보고 한번 이렇게. 아주 서보라고. 왜 그런 걸 해? 아니. 서봐. 아니, 세요. 이렇게 서서, 사정을? 이렇게 딱 저, 이렇게 서서, 이제, 딱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내밀어봐.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가 이렇게 크니까, 그, 쟤를 저, 그림이 비슷한 사람, 그림이 그렇게 된 거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진짜, 아유. 당시에 어떤 자존심이랑 그 소소남은, 자진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빠지겠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휴학을 했어요. 그러나 상처도 잠시 그 당시 최고의 가수들만 설 수 있다는 미팔군 무대에 정식으로 섭외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인기는 바닥. 야, 근데 아, 이게 우리 먼저 바닥 끄다니. 아니, 아니 무슨 거기서 우리가 동물농장을 불러가지고 그 지금 바로 그 얘기 같아요. 동물농장 명곡이죠. 근데 동물농장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취임만 했지 그 판은 저기 사장이 됐어요. 망했어요. 그 저 판 네. 만든 부로 뭘 주세요. 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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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서수남한테 노래를 해갖고 저는 리바이벌을 한 거야. 아 망했어. 얘는 암탉이 한 옆에는 더위가 악장 속에는 암탉이 한 옆에는 거위리 대나무에 대형소리 대양간에는 송아지 여기까지만 아 우와야 해야 되는데 동물농장 소수람 씨가 작곡 작사하시는 아. 그때 내가 이제 Come back Come back Wipe the tears from your eyes 그러네요. Come back, Liza. Come back. Why the tea for me? 이거가 노래가 그때 유행했었거든. 아. 그래서 야 저놈의 곡 비슷하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 닭장 속에는 앙탉. 야 그거 못 끼운 거 봐. 문간 옆에는 거위가. Come back, Liza. Come back.
이렇게 만들어. 사실 그 노래하고 그 노래하고는 다른데. 전혀 다른데. 다른데 그거 보고 나 외국 곡 표절이라고 그래서 그냥 외국 곡이라고 쓴 거야. 아, 표절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래, 그런 곡. 아, 우리는 언제 오냐고. 자, 그래서 69년도에 아리랑 브라더스에서 하청이 딱 단둘이 만나서 웃으면 보기야요. MBC 웃으면 보기야에서 코믹 창작송을 부르면 다시 한번 전성기 맞이하게 돼요. 맞아. 그때 내가 Good morning, Captain. Good morning to you. You need a rescue. 이 노래를 내가 했다고. 이야. 노래로 죽이는 인간이다. 와. 그렇게 웃길 수가 있냐. 그래서 나보고 웃으면 보고야 나와달래. 예. 그때 내가 하청이를 또 꼬셔가지고. 피대떡 신사도 이 70년대 원곡이 되시는 만담 서포스 코믹송. 예. 양복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뭐 이런 노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재미난 코믹 송들로 투크리안스, 어니언스, 사울과 올 등 다른 가수들의 코를 납작 눌러버립니다. 아니 걔네들이 인기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찔리지 어니언스 걔네들 인기 좋았어요. 어느 날 어니언스가 나와서 말 없이 예, 건네주고 여기 나오셨어요. 여기 나왔어요? 예. 야, 막 여학생들이 막 껄끄덕 죽대.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 다음에 우리 닭장 속에는 하는데 차승머리도 없고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로 어니언스 뒤로 또 트웨이스가 나왔어요. 아, 트웨이스 금방. 아, 걔네들 죽였어요. 낙동가. 아니 다른 사람 노래를 하지 마세요. 너무 노래. 그것까지 들으면은 어떻게 지금 김국환 씨 지금 입이 작다. 본인 노래도 지금 너무 많이 해요. 74년대에는 한 번 만나줘요. 이거 원래 이거 저 팝송이에요. 아 이것도. 아, 이것도? 네. Do you wanna love me? 랄랄라 아. 이 노래인데 내가 그걸 한 번 만나줘요. 이랬는데 아, 그게... 그때는 대급박도 잘 돌아갔어. 머리도. 아 머리. 머리. 하여튼 그때는 뭐 매주 막 노래를 만들어서 네. 할 때니까 그냥 외국 팝송 들으면 얼른 가사 개사해가지고 했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나온 네. 노래가 과수원길이. 아니 그거 좀 잠시 후이고 네? 팔도 유람. 그 전에 팔도 유람 나왔지. 팔도 유람. 시골염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아니 그. 차 피파로 나가시고 싶게. 그 서울 국경이고 그건 서울 국경이고. 팔도 유람이 비슷하게. 자 슬슬 한번 떠나볼까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산산 양양 나도다 대관령 복개나와 강릉 인포대삼동 동해 망랑대교단 태백산도로 다진저도 내려와 춘천도 길로 넘어가요 제천 충주도 단양 평양의 봉송이란 오랜전의 의사 천안 상가리 공주병원 남계농산 남산 노산 영부대 홍성광장 서단에 얼겨 장산별에다고 전라도로 넘어가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홍성광천 나오는 왜 대천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내 고향 대천. 바로 대천이야. 바로 대천. 그래요. 저 김국환 씨처럼 왜 우리 고향을 빼놨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 맞아 죽을 뻔. 왜 그거예요? 노래를 우리 동네는 왜 빼냐 이거. 부작용이. 네, 대천으로 대천, 들어가야 되는데. 대천 더 유명한데 홍성광천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장한 것 때문에 노래 안 들었잖아 내가. 네, 이때 에드킴 씨 가요대상 심사 부분에서 네. 상을 수상하셨고 받은... 70년대 동요까지 이제 아까 받았다. 얘기했던 네, 아까... 과수원길 네. 이 노래 정말 좋았어요. 네. 3천만의 애창곡이었잖아요. 그렇죠. 새벽 1시 야간 업소에서 과수원길 부르신 분은 서수랑 씨 밖에 없어요. 야간 업소에 숙 아니 남녀노소 특히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사랑받고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 프로도 많이 하셨어요. 호돌이와 도순이부터 시작해서 예, MBC 모두 예, 다 함께 예,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자막 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주시고요. 89년 소수남 노래 교실을 또 개설해서 그 유명했죠. 제가 노래 잘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원 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소수남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말이죠. 노래 한 곡을 딱 틀어놓고. 봉구마 화수원길.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봉
자, 귀가 뚫려 있으면 노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소절 듣고 한 소절은 따라 할 수 있죠. 한 소절 따라 하는 인간이 왜 두 소절인들 못하냐. 그럼 두 소절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째 네 소절은 못하냐 말이야. 그게 서수남 노래 기술이야. 2009년에는 연예인 섭외 전문 사이트 전자 행사 섭외 1순위, 또 자신의 삶을 글로 기재 네이버에서 파워 블로거로 활약하시고, 이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거 그 똑똑 읽어봐. 파워 블로거라고. 파워 블로거. 그 파워 블로거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자가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워 히마냐 빔. 블로거, 블로거가 뭔지 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아, 블로거는 뭔데 블로거? 아, 블로그라고 있어. 노래교실이 제2의 전성기라면은 제3의 전성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이거 이건 돼요? 예? 이건 돼? 글쎄 매사에 48년이 지난 지금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애창곡을 선사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시대 전설이십니다. 아유. 이번에는 촛불잔치를 벌려도 아, 또 나를 언제 아니 원래 어쩌러 가? 아니 지금 사실 원래 지구고 마지막을 이렇게 아, 마지막 엔딩 마지막 주려고 엔딩 아니 이렇게 가지고 이쪽 갖다 뿌우라고 아 차라리 이따 오라고던가 못 참네 못 참네 촛불 한번 켤게요 촛불 한번 켤게 만들어야죠 촛불잔치 벌려보자 촛불잔치요 이름 이재성 1957년 9월 8일생. 네. 아이고 설차이 먹었다. 그러게. 초등학생 시절 어린이 합창단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활약한 이재성. 아 타고난 목청으로 성악을 전공하게 됩니다. 외모도 또 루치아노 파바로티 약간 느낌도. 이거 되게 요런 얼굴이 테너가 많아. 중학교 3학년 우연히 친구의 친모든 플룻을 부르게 됩니다. 그 매력에 빠져 독학으로 1976년 플룻 연주로 음대에 입학합니다. 입학하자마자 상이란 상은 싹쓸이 음악 교사까지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교사가 아니라 마이크. 타고난 끼를 주저할 수 없었던 이재성. 4인조 그룹으로 MBC 대학가요제에 출연합니다. 대학가요제 좋죠. 그 팀 이름이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다. 아, 나 들은 것 같아.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야. 그거 알지, 내가 알지. 네. 바람결에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는구나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조그마한 나의 인생아 내가 너를 아는가 네가 나를 아는가 무심했던 우리야 언제처럼 서로 다 악수를 나누세 가슴에서 가슴으로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 가를 제가 기타나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팀가였던 걸 제가 혼자 부르게 된 거죠. 이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당히 음반 회사를 찾아간 이재성 제작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노래에 놀란 제작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집에 가라. 아, 그랬어요? 같은 회사에 있던 그 누구였냐면 김범용 씨도 같이 있었고 네. 김웅국 씨도 있었고 뭐 다 같이 아, 김웅국 씨는 가야 되는 거고 원래 예, 그래서 다 캔슬 당한 가수들이었죠 전부 저는 뭐 대전에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좀 더 저는 버텼어요 아, 뭐 음반을 낼 수 없게 되자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작곡자들이 곡을 안 줘서. 그때 아~ 저 좀 전에 불렀던 노래 기타 하나 동전이 그때 쓰신 거죠? 네. 남들이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들여서 만드는 음반이면 저는 한 200만 원 정도를 들여갖고 음반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저예산으로 발매된 앨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재성과 기획사.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5만 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리면 히트를 하게 됩니다. 예, 그 당시 그 조용필 씨의 눈물의 파티가 예, 30만 장이었는데 오. 15만 장이면 상당한 거였습니다. 1집이 성공하자 그렇게 앨범을 안내준 기획사에서 매니저를 붙여줍니다. 지금 그랬던 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85년 2집 내일로 가는 마차. 지나는 바람 바람 바람인 친구야. 요거는 2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오. KBS 연말 가사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죠. 자, 그의 인생에 화려한 축제를 열어줄 불후의 명곡을 만나게 되죠. 촛불잔치를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촛불잔치야. 근데 이쪽보다 제가 잘한다. 양락이보다 제가 연습을 좀. 그분 낫죠, 형님. 확실하잖아. 제가 저렇게 노래도 저렇게 훈훈해. 아주 좋네요. 이 노래 이후에 바로 신데렐라 스타가 됐었어요. 예, 오늘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네가 이재성이야? 그러더니 들어오래요. 반말로? 예, 반말로. 예, 네가 이재성이야? 들어오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정말 제일 대표 쇼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게. 토토줄. 예, 거기를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는 머리숱도 좀 많았는데. 글쎄요. 이 노래가 전영록 씨, 소방차, 남이를 제치고 가요 톱텐 3주 연속 1위. 와. 앨범 판매량이 40만 장. 그런데 촛불잔치를 하고서도 별로 이렇게 평평히 펴질 않았어요. 이제 월세 6만 원짜리 뭐 이런 데 살고 있을 테니까요. 촛불에서 그런가? 가스불 같은 거였으면 아니요. 큰일 날 텐데. 첫 노래에 제목이 안 좋아서 그렇다. 뭐냐,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잖냐. 달러 한 입이니까. 네. 기타 하나 동전 한 2만 입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 기타 하나 동전 20만 입 이러면 돼. 기타 하나, 수표 하나. 아, 그거 괜찮죠. 그거 괜찮죠. 가사들을 못 쓴단 말이야. 진짜 가수분들 뭐. 그래. 나봐, 팔도율 하머니가 얼마나 돌아다녀. 이보원이나 자기가. 시커먼, 시커먼, 마지막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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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잔치 인기에 힘입어서 바로 대박지고 또 있네요. 슬픈 DJ, 슬픈 DJ. 고독한 DJ로 다시 한번 또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와, 오늘 밤 그대 모습 지울 수가 없네요. 슬픈 DJ 그대 모습 내 마음 문은 들려요.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대 모습이 너무 멀어요. 슬픈 DJ 슬픈 DJ DJ 나의 DJ. 그래서 사람들한테 속고 빚만 남게 된 이재성 결국 가수를 접게 됩니다. 오호. 아, 네. 그렇게 해서 간뒀구나. 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레스토랑. 아, 레스토랑 시작하더군요. 네. 왜 식당은 이제 레스토랑을 했어? 레스토랑이 식당이나 그게 그거지. 그런가? 참 배워야 돼. 대학교 나오면 뭐냐고. 어쨌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든 이재성. 하지만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수들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아니야. 그 앨범에 수록된 바다가 돼요. 그 앨범에 수록된 그게 아니라 그 앨범에 수록된 바다가 돼요. 어쩐지. 어머니 넌 대본 많이 읽었다. 잘한다. 잘해. 그런가 하면 태진아 씨의 합산물 질 때까지 사목 앨범에 수록된 장미와 우산. 그 앨범에 수록된 더불어 사는 거지 뭐. 그냥 낑겨먹기자 낑겨먹기. 그냥 고생 많이 했다. 그 후에는 가수 황세형 R&B 보컬 그룹 포맨의 음반 프로듀싱을 하며 포맨 아르폰 음반 프로듀싱 그래? 프로듀서로 이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백석문화대
예원예술대에서 보컬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오직 음악을 위한, 음악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입니다. 이제 끝나시오.